해주시는데 헬스를 그렇게 뭐 시간이 빨리 지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엊그제일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. 일단 기쁘고요. 제 역할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강인한 엄마 역할을 맡은 정연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.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예전에는 밤샘 촬영이 많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딱 시간을 지켜서 하니까 네,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아주 네, 유익했던 것 같아요. 스릴러지만 따뜻해요. 네, 스릴러지만 따뜻해요. 네.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감동이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뭐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질이 멸렬한 군상들이 나오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을 수,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운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고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애 선배님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같이 호흡을 맞출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죠.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배님 항상 스크린에서 봤었고, 근데 이제 저는 연극을 좀 오래 했었는데 왜 어떤 배우가 무대 등장을 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저희 연극계에 어떤 그런 말이 있거든요. 근데 영상 작업을 하면서 선배님의 그 어떤 눈빛과 호흡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 느껴질 정도로,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선배님과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서로 몸을 맞추는 것들 작업은 정말 상상 이상의 어떤 행복함이었었어요. 그래서 아, 역시 이영애 선배님이시구나라고 많이 느꼈었습니다.